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함께 봅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평강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이 밤에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며 축복하며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네. 12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시작할 때는, 야, 올 한 해가 정말 가는가, 12월이 올까, 이런 생각했는데 정말 12월이 왔어요. 2014년이,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감사함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아쉬움도 있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못 이루었던 일들을 바라보며 아쉬워하기보다는, 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는요, 우리가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화요 성령 집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그 색깔피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예, 평소보다 조금 더 이쁘게 컬러로 만들어져 있고요. 더군다나 양면으로. 네. 여기 보시면, 뒷면에 보시면 우리 귀한 글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한 달 동안 한번 마음에 새겨볼 만한 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년의 시간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우리는 또 한 줄의 나이테를 더한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듯한 깊은 땅 속으로부터 싹이 돋았습니다. 무진 비바람 속에 피어난 찬란한 꽃을 보았습니다. 인내와 연단 속에 한 아름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겸허히 뒤를 돌아보면 기회도 시험도 연단도 징계도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노래할 뿐입니다.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며 노래할 뿐입니다. 은혜 아닌 것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사랑 아닌 것 없는 우리들의 청춘을.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는 다만 노래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다가올 날을 바라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만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노래가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노래가 쏟아지는지,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어플들을 비롯해서 또 인터넷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수많은 노래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들어볼 때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 가요들의 이 가사들을 볼 때마다 참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는 어떤 곡이 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곡 노래가 허무해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요즘에도 아마 그 순위 속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바로 이 시대 우리의 삶의 본질이죠.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허무하냐면요. 실은 노래할 이유가 없는데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노래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노래의 이유가 별로 타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에 노래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그게 노래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인지. 여러분 진짜 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노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아무리 내가 노래를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거기엔 기초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노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노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인생에 정말 깊은 회의를 품고 인생이 너무나 어두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밤낮으로 듣고 다녔던 그게 있어요. 전화세에서 그게 11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이게 보통 하나 꽂으면 그냥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계속 듣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정말 제 인생의 위로가 됐던 노래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노래였어요. 예,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노래였어요.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제가 이 한 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설교단에서 불러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노래를 정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계속해서 들었어요. 네. 그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그 가사를 이렇게 들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 그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그런 찬양이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노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만이 그 노래는 내 인생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 뭐를 노래하나요? 오늘 이 밤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한 달 우리가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지나간 한 해를 한탄하며 다가올 또 한 해를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보내는 이 12월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지나간 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그 노래의 이유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바로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오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예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또한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확신할수록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악한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아십시오. 더 깊이 만나십시오. 주님이 내 삶 가득 임하시면 임하실수록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아멘. 저는 이 1절이 시작할 때 나오는 이 접속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사이의 그 관계가 역접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접속사죠. 앞과 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그 앞에는 심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곧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머지않아 남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역사의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하겠지만 남유다도 망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곳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확장되어 갈 것이며 그 나라를 쓰러뜨릴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낭만과 좌절이 찾아올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요즘에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계시는데 눈물을 흘리며 민족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러나 그 멸망의 예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패망하고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현실을 바라보며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영원한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한 지명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디를?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을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그 주요 사역을 수행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 지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떻게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로 거기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에 한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갈릴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 역사의 중심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와 그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권력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러고 거기서부터 한참 위에 있는 곳이에요. 즉 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변방.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 거기는 중심이 아닌 곳이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골이고 변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그 활동을 시작하시는가?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역사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역사의 변방이었던 갈릴리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예수라고 불려졌나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졌죠? 나사렛 출신 예수란 뜻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데가 대체 어딥니까? 여러분, 거기 시골이에요, 시골.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니, 거기서 선한 것이 난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소망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 예수님은 시골 출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는 이러한 부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할렐루야. 어디? 대구. 예. 뭐 저는 나름대로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서울 사람들은 시골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래봬도 경상도 사나이예요. 예, 못 알아보셨죠? 네, 제 말투를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골 출신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서울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구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시골에서 오신 분이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떤 위치를 추구합니까? 얼마나 어떤 지위를 추구합니까? 혹은 지역을 추구하기도 해요. 저기를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변화되려면 바로 저 위치에 올라가야 하고 저 지위에 올라가야 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저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야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딥니까? 그것은 역사의 중심이에요. 모든 역사의 중심,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 그런 곳에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기에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중심이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위냐 아래냐,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어느 지역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내시는 곳, 하나님 있으라 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추구해야 한다 하느냐 하는 것이죠. 난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를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좋은 곳도 아닙니다. 어디가 좋은 곳일까요? 주님 계시는 곳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뭔가? 오늘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지위가 아니고 위치가 아니고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딘가로 움직여야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변변치 않게 하찮게 하였던 바로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거기가 역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임한 것을 보고 그곳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기가 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는 함께 나눴죠? 거기가 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까? 거긴 광야잖아요. 거긴 광야 한복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이, 흙먼지가 날리는 곳인데 거기가 왜 거룩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 한복판도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갈릴리도 영광스러운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사람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곳이라 생각했던 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고 부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면 거긴 빨리 도망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변방 갈릴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었던 그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돼 있죠?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둠 속을 걷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둠 속을 걷는 인생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빛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빛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빛을 알 수가 없고 어둠 속에 있으나 그러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이상하다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빛 속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캄캄하기 때문에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앞이 보이지 않을까요? 나는 왜 미래가 보이지 않죠?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게 스펙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조건이 부족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요, 그의 인생에는
속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꺼진 가로등이 없는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 차의 헤드라이트도 이 두 개가 다 켜져야 되는데 하나가 꺼진 상태였어요.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불 꺼진 고속도로, 헤드라이트도 안 들어오는 차를 몰고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멈춰야 돼요. 즉시 멈춰야 돼요. 여러분, 불 꺼진 고속도로에서 헤드라이트도 들어오지 않는데 속도를 높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포츠카. 엄청 비싼 스포츠카. 막 F로 시작하는 차 있잖아요. 그런 차 타고, 여러분 200km 달리는 거, 와우, 내 차를 봐. 200km 달리고 있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와, 부러워. 나도 저 차 타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불 꺼진 고속도로, 불이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달린다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빠르다는 것이 결코 미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태. 모두 다 사람들은 속도를 자랑하고 서로 속도 경쟁을 하지만, 그러나 어둠 속에서 속도 경쟁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도란 빛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속도를 추구하기 전에 뭘 추구해야 합니까? 빛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인생이 속도를 추구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멸망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가는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빛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와서 내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아멘,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성경에 다른 것이 무슨 빛이 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만이 빛이 되십니다. 눈을 떴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눈을 떴어도 예수가 없으면 인생은 어둠 속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내 인생에는 눈이 열리고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환한 빛이 비칩니다. 여러분, 이 빛은 또한 그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 빛은 승리를 의미해요. 빛은 뭐라고요? 승리를 의미해요. 전에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누었었죠. 여러분, 빛은 승리이고 어둠은 반대로 뭐죠? 패배예요. 빛의 본질이 승리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뭐가 이길까요? 빛이 이겨요. 여러분, 절대로 빛과 어둠은 서로 막 그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법이 없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즉시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빛은 그 본질이 충만함이기 때문이에요. 어둠은 그 본질이 결핍이에요. 어둠이란 실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러므로 빛이 들어오면 즉시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기에 컵이 있다면 빈 컵이 어둠이고 물이 채워지면 이것을 빛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부어지면 이 컵은 채워지고 컵의 빈자리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빛이 임하는 곳곳마다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시면 악한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나요? 3절 보시면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다라는 게 나와요. 함께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자 여기서 이 번성케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이 번성케 했다는 말은 그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즉 이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뭐죠? 이것은 혼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부름을 받는지를 발견해요. 함께 따라해 보실게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홀로 살라고 부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최초로 인간에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일이었어요. 즉 가정공동체를 만들어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번성케 한다는 이 단어는요, 번성해질 것이라고 한 이 축복의 단어는 어디서 반복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시고 인간에게 가정을 이루시고 인간에게 그 해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함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누구? 여자예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번성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 번성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이사야 9장 3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인간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숫자가 많아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나오죠. 그 앞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바로 가정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지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십니다. 아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회복되는 공동체 첫 번째는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예요. 생명의 탄생. 그래서요, 저는 정말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계획을 보면 볼수록, 또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그 생명이 탄생하고, 그 한 생명을 잘 양육하고 키워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배출해내는 그 놀라운 사명, 바로 그 사명.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용기를 내세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지어다. 아멘. 이미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요. 아직 가정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의 뜻은 가정 공동체에 세우는 것이 뜻이기에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셨고 하와에게는 아담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날 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성결혼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성하십시오. 아이고, 말도 잘 안 되네. 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번성하십시오. 네, 네. 축복해요.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번성케 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오늘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이 백성이 번성해진다는 것은 가정의 회복, 또 하나는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번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아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로 오늘의 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그 교회,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최초로 탄생했던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며칠 뒤에는 또한 사도들이 선포할 때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성령님이 임하시고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부흥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구나. 그 부흥의 단위는 한 명, 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보여주는 부흥의 단위는 3,000명, 5,000명이더라고요. 오늘은 120명, 내일은 3,120명이에요. 내일 모레는 8,120명이에요. 여러분,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역사하실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믿지 않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는요, 날마다 날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 하나하나가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숫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번성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어떤 것이라고요?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라면, 내 안에 원래부터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애쓰고 힘쓰면, 내가 기뻐해야지 라고 애쓰면 기쁨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뻐하려고 애를 써도 기쁨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은 원래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기쁨은 나의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배경에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조건은 나의 스펙에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지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면 내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요? 그러므로, 자, 내 인생에 기뻐할 만한 조건과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삶에는 언제나 어려운 뿐이에요. 내 삶에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는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은 나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내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란 내가 소유하는 어떤 것입니다. 소유하는 어떤 것. 주님이 주시면 내게 생기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세상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과 배경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만약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다면 진짜 기쁨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서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가 부러워할 만한 것 전부 다 가졌는데 우울증에 걸리고 내가 부러워할 만한 것 전부 다 가졌는데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기쁨이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Rejoice always.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조건에 지배받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에 지배받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러한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짓누르던 네, 주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압제자의 몽둥이를 부숴버리신다고 돼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압제자의 몽둥이를 부숴버리셨다. 누가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셨다. 아멘. 아멘. 이 상태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나의 압제자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 압제자를 도무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나를 누르는 이 압제자는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의 영적 공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나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 압제자의 몽둥이를 부숴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해요.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주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에 공격해 왔을 때 바로 그때의 일이에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유다에 침입해 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사력으로 보면 너무 열세 있는 거예요. 그때 왕으로서 여호사밧 왕이 뭐를 했는가? 왕으로서 우리는 보통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군사력을 기르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외교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능력을 발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러한 민족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뭐를 했느냐?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함께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이게 지금 왕이 하는 일이라고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외적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뭐라 했겠어요? 아니,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기도나 하고 있냐고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기도는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나요? 얼마나 무력해 보이는 행위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약해 보이지만 약한 행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가장 무기력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정말 민족의 역사 가운데 민족을 구해내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움직이면 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느 쪽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난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상태예요. 오늘 밤에 딴 거 할 게 없어서 기도하러 오신 분이 계신가요?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예요. 왜 지금까지 기적이 안 일어난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기도 말고 딴 거 할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딴 것만 한 거예요. 계속 딴 것만 하니까 계속 딴 것만 하니까 별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기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말고는 움직일 분이 없잖아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딴 것 다 없어지고 나서 딱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을 때 이때 깨달으면 인생이 고생스러워요. 언제 깨달으셔야 될까요? 딴 거 다 있을 때 그때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아직 괜찮을 때, 주님 말고 다른 선택할 초이스가 있을 때, 기도 말고도 할 게 있을 때, 하나님 말고도 찾아갈 사람이 있을 때예요.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딴 데 가지 마시고 사람 찾지 마시고 딴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바로 그때,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바로 역대하 2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너희가 싸울 거 있다 하셨나요? 얘들아 같이 싸우자. 50대 50. 네, 너희 50, 나 50. 뭐 이런 것인가요?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너희 10, 나 90. 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 제로. 너희 할 거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아멘. 너희는 뭐만 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해라. 관전만 하여라. 너희는 관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늘 똑같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전쟁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게 군사력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말고는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패배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의지하기는 했는데 100%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가 패배했던 이유입니다. 내 인생이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내 인생이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다만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군대는 어떻게 나갔죠? 여호사밧의 군대 맨 선두에는 포병이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기병이 앞서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대의 맨 선두에는 성가대가 서는 것입니다.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전쟁터로 나아가는 이 군대가 가는데 군대 맨 앞에 성가대가 쫙 서서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적군이 그걸 그 장면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장면이야. 저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전능하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막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우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적들은 자중질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전쟁할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망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아멘.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쉬운 것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면요. 내 인생이 내가 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인생의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들 생각하시기를
여러분 예수를 너무 깊이 믿으면 그 인생 힘들어진다고, 대충 믿어야 된다고, 예,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하는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확실히 믿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요, 100%를 신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할수록 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이 믿을수록 인생이 편해져요. 오늘 싸움 보세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하나님이 친히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가는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가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기묘자 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한 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 성자 하나님, 그분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인간이 되어 함께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과 타종교의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 차이죠. 타종교의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끝에 있어요. 내가 고행을 하고 애를 써서 올라가야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분은 주권. 자, 그 어깨에 있는 주권이 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 서로 뭐 빅매치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타이틀 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패권 타이틀 매치.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마귀는 서로 대립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급이 전혀 다르시거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세요. 단 한 분밖에 없으신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그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밑에 있는 존재.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은 기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영어로 이야기하면 wonderful 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1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묘하고도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인생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은 기묘자세요. 그분은 모사이십니다. 그분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분은 세계 최고의, 우주 최고의 상담자이시란 뜻이에요. 내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아멘. 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난 모르지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통찰해서 아시는 분. 난 모르지만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 왜냐하면 그분은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길을 아세요. 그러니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주 최고의 상담자, 우주 최고의 내 인생을 향한 조언자가 되실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분이 내 인생의 제일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길을 아시기도 하세요. 이 복잡한 미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이쪽으로 가면 돼. 아 그래 저쪽으로 가면 돼. 가도 가도 길이 안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무데로나 가. 알렐루야. 아무데로나 가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앞에 홍해가 막혀 있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 앞이 캄캄해도 그분 가라 하는 곳에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가라 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 길이 생겨요. 그분이 바다로 가라고 하면 하나님 바다에 무슨 길이 있다고요? 하면서 안 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바다로 가라 그러면 네 주님 가겠습니다. 바다로 가보세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요단강에 배도 없는데요. 거기 어떻게 건너가요? 하나님 다른 길을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가라 하면 가세요. 가면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라 하시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길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분은 평화의 왕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오시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는 역시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둘 중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곤망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어느 쪽? 어느 쪽 가실래요? 하나님의 나라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기묘자이며 모사이신 분. 그분 안에는 길이 있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으신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 되시는 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노래가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그분 만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밤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묘자이며 모사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평화의 왕이 되시는 분,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길은 열리고 문은 열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을 기대하오니 이 밤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지금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밤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복도로 나온 시간으로 나오셔서 간절하게 주 앞에 부르짖으며 외치며,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강구를 나리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째 지명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